안녕하세요. 유머 강사 김진배입니다. 유머로 한번 풀어보는 성공법. 네. 그 우리 은퇴자 분들, 저도 사실은요. 그 어떻게 보이세요? 그 베이비붐 세대고 있죠.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 이분들이 막 은퇴하고 있어요 지금 뭐. 네? 저도 뭐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은퇴자에 대한 애정이 깊고 또 그 친구들도 많이 지금 또 잘 나가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또 뭐 호텔하고 저기 모텔하고 모텔로 땡겨본 친구도 있어요. 부산에서. 아, 이 친구가 마지막 돈을 모아가지고 막 빚을 막 져가지고 모텔을 해더라고. 근데 뭐 돈 내고 돈 먹이더라고요. 진짜. 예. 네. 잘만 이렇게 자리를 잡으라니까. 또 아파트 경비하는 뭐 또 이런 동창도 있고 다양한데요. 예. 은퇴자 무엇보다도 믿을 구석이 하나 있어야 돼. 인간이요. 나이 먹을수록 마지막 믿을 구석, 소로 말하면 비밀언덕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막 밖에 나가서 별짓 다 해도 나이 먹으면 제일 마지막에 가정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보루예요. 그 제가 그 이제 나이 먹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 가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70%가 누가 책임지는지 아십니까? 여자분이 책임져요. 부인이 책임져요. 남자는 30%요. 이게 허수아비가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예. 네. 결국 뭐예요? 내 가정이 이 부부가 참 믿을 구석이고 그게 책임져주는 걸 볼 수 있구나. 정신적으로도요, 이 중요하죠. 부부나 뭐 또 자식이나 어? 그 뭐 마누라나 뭐 경제적으로도 뭐 남자 필요 없냐? 그건 아니고요. 또 제가 잠깐 이제 뭐 그 지방 강의 나가고 그러면은 뭐 잔뜩 쌓여 있어요. 예. 저희 뭐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왜? 그 힘이 드니까 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 힘 쓰는 거 남자가 좀 아무래도 근력이 있잖아요. 또 악착 같은 거 또 여성들이 잘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서로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부부끼리 하나 되면 은퇴한 후에 나이 먹어서 정말 편안합니다. 보험입니다. 그게 최고의 보험이에요. 뭐가? 가정이죠. 그래서요. 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가정 제일 중요한 게요. 돈? 아니에요. 돈 두 번째예요. 돈 많으면 여러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 재밌는 가정입니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뭐냐. 대화가 돼야 돼요. 말이 통해야 돼요. 아유 당신 말이 그렇구나. 내 말은 이렇고. 아유 그래, 잘했군. 잘했어. 그랬어.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서로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되려면요. 독서를 좀 해야 돼요. 참 지혜롭게 말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열받는 거잖아요. 다 여러분 가정 깨지는 게 다 그거예요. 말 한마디인데 깨지면 돈이 없어서 깨졌다? 그럼 가난한 사람만 이혼하겠네? 참말이에요. 유머가 있고요. 웃음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남자분들 잘 드세요. 오히려 공처가가 되면 어떨까? 이 생각도 합니다. 젊어서 공처가 되면 이 사람 쪽팔리잖아요. 야, 너 뭐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냐? 젊었을 때 마누라가 뭔지 아세요? 좀 야한 얘기로 하면요. 이 마누라란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게 경상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 증거가 있어요. 예? 막 총각이 결혼해가지고 그냥 막 급하니까 그냥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그랬대요. 마, 누라. 뭐 딴 거 필요 없어. 빨리 누워라 이거지. 예. 그래서 마누라가 경상대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우스개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바로 부부간의 어떤 성욕의 대상. 뭐 이렇다면 나이 먹어가면서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응? 이 존재를 확인하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공처가 그러면 싫어 이랬는데 나이 먹을수록 공처가란 말이 쉽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공처가 입상작이 있어요. 동상이 뭐냐? 제일 약한 것부터.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리라. 네. 무슨 뭐 그 카네기의 어떠한 어록을 패러디한 느낌이죠. 은상은 뭐냐?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 이것도 뭐 유명한 철학자, 그죠? 패러디. 금상 드디어.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도 너무 들어본 말 같아요. 국민교육원장인가요? 그 다음에 특별상. 아니, 니들이 아내를 알아? 코믹하게. 그 다음에 대상.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설거지와 청소와 빨래를 할 것이다. 스피노자의 명언을 베르디했네요. 네, 그래요. 남자분들 좀 부인한테 져주고 이런 식으로 공조가 좀 되세요. 그러면 점점 재밌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뭐 남자 힘 있나요? 아, 공처가 유형이 하나 더 있어요. 햄리청. 다른 여자를 사랑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걸리면 죽음입니다. 링컨형.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아, 이것도 여자한테 점수 많이 받겠네요. 케네디형.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아, 그렇죠. 데카르트. 나는 아내를 생각한다, 존재한다. 데카르트야 조금 아까 됐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형. 천상천하 아내 독존. 아, 이것도 재밌습니다. 메가드형. 남편은 죽지 않는다. 다만 아내 앞에서 작아질 뿐이다. 아, 좋네요. 그 다음에 돈키호테. 어차피 늙으면 구박덩어리. 네, 팔팔할 때 속썩이자. 아, 요건 공처가가 아니라 요건 한번 좀 야단 맞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형. 아내에게 잘해주자 아내도 한 표다. 그럴듯하죠. 영화감독형. 너에게 나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푸시기형입니다. 아내가 그대를 구박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네. 그래요. 때로는 아내 앞에서 꼬랑기 내리면 어때요? 남편 앞에서 꼬랑기 내리면 어때요?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부부가. 그 부부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성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의 대상. 오히려 공처가가 되고 또 남편 앞에서 그냥 공경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악처잖아요. 그래도 사랑했어요. 왜? 아내, 여자가 행복하면 스승님, 그 좋은 여자한테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좋은 여자 만나면 행복해지지. 그 스승님같이 그런 사모님 만나면요. 그러면 철학자 되는 거야, 이놈아. 그것도 좋은 거야, 이놈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젊었을 때는 이렇게만 해줘! 나를 따라줘! 응? 그러니까 너무 각이 졌어요. 이 부부간에. 그러나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 가정이요. 서로 하도 싸워가지고 모난돌이 깨져. 이렇게 원만하게 동그랗게 버려요, 부부가. 소크라테스 같이.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이 원만해요. 그래서 그 가화 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실천 방법으로요, 대화하자. 두 번째, 감사하자. 고맙게 생각하자. 그 다음에 유머하자. 매사를 유머로 보는, 유머로 표현해 버렸다면요, 저절로 원만해지고, 저절로 감사해지고, 저절로 편안해지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가정 안에 유머가 돌고, 웃음이 돌고, 감사가 돌고, 그죠? 따뜻함이 돌고. 정말 이거는 우리 중년 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가르쳐야 돼. 가정은 이런 거다. 이 삼각형의 가정, 사각형의 가정에서 원의 가정으로, 그죠? 그럴 때 잘 굴러갑니다. 원이니까. 뭘 해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뒷받침이 든든하게 있으면 뭘 해도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 예.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정말 몇 번을 되풀이해서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뒷배다. 그러한 바탕이고 백그라운드다. 네. 가정의 중요성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제 정말 소위 말하는 베이비부모 세대가 나이가 됐네요. 엊그제까만 해도 청년 같아요. 나 진짜 이제 나는 꿈에서 지금 청년 꿈을 잘 안 꿔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꿨어요. 세월이 유수가 안 돼요. 어느덧 나이 먹었어요. 나이 먹어지니까 베이비부모 세대가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 가정이에요. 자식 한번 보면은 또 짠하고 마누라 보면 또 아휴 나랑 짜랗게 싸우기도 그냥 많이 싸우면서 그래도 끝까지 내 옆에 있구나. 우리 사무실 옆에 옷가게 있는데 거기도 보면요 그 부인이 그 역할을 다 해줘요. 다른 데 가도 그래요. 우리 직장하는 친구들에 가도요 여자가 70% 일을 해요. 남자가 30%. 남자가 좀 놀러 다니고 그래도 여자 놀러 안 다녀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공처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한,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어? 뭐 어때요? 아내가 나에게 뭐 해줄 것인가? 그거 말이야.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뭐,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얘기 같지만, 그래요.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가정이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은, 원으로 돼야 돼요. 청년 때는 삼각형이에요. 뭐, 뜨겁게 사랑하지만, 뭐, 많이 부닥쳐요. 이게 싸우고 깨지고 깨닫고 하다 보면 예, 사각형 가정이 돼요. 또 깨지고 싸우고 깨닫고 뭐 이러다 보면 원으로 돼요. 아무런 게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중년에야말로 가정이 중요하고 중년 가정이야말로 젊은 가정보다도 더 멋져요. 뜨거운 불타는 건 없어도 그러나 대화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유머가 있고요. 가정, 이게 마지막 희망입니다.